안녕하세요. 테크노 디제잉 그리고 MNC 아시아가 함께하는 세탁소 옆집과의 콜라보 1탄. 오늘은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DJ 콘테스트 1차 통과자분들 중에 테크노 디제잉 멤버들의 인터뷰와 디제잉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여기 보면 세탁소 옆집이라는 금호동의 재미난 공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세 분 무대를 가질 거고 또 그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분들의 디제잉 장면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주실 DJ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주실 DJ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행사 전문 DJ 네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닉네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컴퓨터를 할 때 그냥 내 컴퓨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컴으로 짓게 돼요. 아, 네컴이라는 NEKOM인가요? 네. 네, 네컴이라는 뜻이 내 컴퓨터 약자인 게 밝혀졌고요. 본인이 즐겨 트시는 음악 장르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우스랑 테크하우스 주로 플레이합니다. 하우스랑 테크하우스를 전문으로 플레이하시는 DJ이시고요.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면? 작년에도 일단 참여를 했고요. 1차는 붙었어요. 근데 아쉽게 2차에서 투표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올해도 정말 해보고 싶다. 네네. 이런 마음을 했는데 공고가 딱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럼 해야지.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도전했죠. 수많은 도전자분들 중에 이제 20분 1차 통과자 20명 리스트에 들어가셨고 저희 믹셋도 들어봤는데 이제 오늘 짧게라도 본인의 믹셋을 보여주시고 본인에 대한 짧은 홍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근데 네. 되게 하우스나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기승전결의 확실한? 그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네. 하우스에 막 국한되지 않는 네. 그런 네. 셋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스펙트럼 셋도 처음에는 테크노를 시작하고 테크하우스를 틀다가 트랜스로 넘어가고 드럼앤베이스로 마무리 짓는 그런 네, 기승전결의 확실한 셋입니다. 다양한 음악들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약간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믹셋을 선보여 주는 것 같고요. 셋 잘 들어주시고요. 정말 여러 장르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꼭 투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스티벌을 다닐 때 해외 DJ분들이 드럼 앤 베이스를 트는 걸 봤어요. 네네. 근데 관객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드럼 앤 베이스는 페스티벌에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장르인데 사실 내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트는 아티스트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스펙트럼에 뽑힌다면은 드럼 앤 베이스의 비중을 좀 늘려볼까 생각합니다. 네콤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투표 부탁드리고 이어서 네콤님의 DJ잉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랜스 엠파이어라는 이제 로컬 트랜스 이벤트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트랜스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플레이도 하고 뭐 되게 음악도 좋아하는 예, 카트플록스 김한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별 뜻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이메일을 만들어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뭘 해야 되지 하다 갑작스럽게 그냥 그 단어가 떠올라서 초등학교 때 그거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저희 이제 트랜스 엠파이어 대장님께서 야 그냥 그걸로 해라 네 그걸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DJ명을 초등학교 때 지셨다는 스펙트럼 컨테스트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트랜스라는 장르를 표방하시는 분 처음인 것 같은데 큰 뮤직 페스티벌을 보면 트랜스 아티스트가 거의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면 이제 한 팀 정도는 꼭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펙트럼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다른 EDM이란 장르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덥스텝도 나오고 하드도 나오고 트랩도 나오고 뭐 하우스도 나오고 뭐 테크노도 나오고 근데 트랜스 뮤직은 이때까지 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동기가 좀 되게 크기도 했었고요. 제가 만약에 붙게 된다면 아마 이때까지 했었던 스펙트럼 페스티벌 중에서 유일하게 트랜스로 국내외를 통틀어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군요. 이 트랜스를 또 끌고 가시는 분들의 소감을 들어본 것 같고 본인이 본선 무대에 올라가신다면 이런 걸 보여주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스펙트럼이라는 말뜻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트랜스라는 음악의 색깔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만들고 있는 음악들과 그리고 현재 제 이제 느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그런 음악들을 아마 함께 좋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곡 두 개 이상 쓰겠습니다. 헤어 레이블에 발매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이제 발매를 하고 있는 음악들을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랜스 튠들을 함께 선곡을 해서 가겠습니다. 자작곡이 플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카타님
투표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카타님의 디제잉 무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방송하기로 약속드렸던 그 서울 포도 세탁소 옆집에서 트랜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보시는 분도 없지만 하다 보면 오겠지 뭐. 두 명. 헬로 헬로. 우와. 세 번째 무대를 또 장식해 주실 DJ 두 분 오셨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파티 동아리 랩피리츠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기반 파티 동아리 스킵에서 DJ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웨이브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동아리인 성대 기반 스킵과 파티팀 찰스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날라온 DJ 플루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네. 닉네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긴데. 네, 괜찮습니다. 편집하면 네, 편집해주세요. 네. 네. 그 아라웨이브에서 아라는 불교 용어에서 아라 하늘 뜻합니다.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의 파동을 웨이브라고 표현을 해서 아라웨이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듀오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길게 들은 건 저도 처음이라 이게 좀 신기한데요. 맨날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면 아 형 이게 좀 길어 나중에 말해줄게 이러고 물어보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듀오를 한 지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플루토인데 이렇게 또 거창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저는 그 멕시코에서 활동할 때는 레페 99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더 대중적인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 친구들한테 공모전을 했어요. 비모사의 뿌링크를 이제 상품으로 걸고 원하는 내가 하나 이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그 행성을 로고로 쓸 수 있는 플루토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정말 한국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박철수입니다. DJ 영희하라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영희 좋네. 영희 괜찮죠. 결국 플루토로 하게 되었습니다. 듀오이신 분도 처음 듣는 본인의 DJ 닉네임에 대한 설명이었고 본선에 가시게 된다면 두 분 각각 어떤 걸 보여주겠다. 페스티벌 감성.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니키 로메로나 스티브 안젤로 같은 그런 프로그레시브, 정통 프로그레시브 감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음악적 색채, 약간의 테크한 느낌? 약간 사람들한테 리듬감을 줄 수 있는 그 그루브함, 그거를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많이들 눌러주시고 저희 태그론 디제잉이나 MNC 아시아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곤해. 나와주신 이 세 분 그리고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신 한 분을 포함해서 퇴디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걸 보고 계시는 1차 예선에 통과하신 분들이 모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고 스펙트럼 무대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무대를 장식해 주신 분들이 올라가면 정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고 당연하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투표 기간이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무대 해주신 분들이 또 투표도 잘 받고 이후에 활동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